60초 후에 공개됩니다. 어? 반갑습니다. 오늘은 직접 낚시로 잡은 잡어로 회국수 한번 만들었습니다. 큰 고기 잡아서 맛있게 먹고 싶었는데 안 잡혀서 그냥 아쉬운 대로 작은 잡어들로 회국수 만들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
양파를 너무 많이 넣어서 매운 것도 아닌데 눈물 콧물이 나네요. 설탕 대신 사이다 넣고 식초 넣고 육수 만들었는데 간마늘은 없어서 못 넣었습니다. 와, 그래도 굉장히 맛있네요. 방금 잡은 회를 살아있었습니다. 물고기들이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회쳐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